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어둠에 묻혀버렸어.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 ASMR.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원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자취생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솔로. 이번 크리스마스 역시 혼자서 보내게 되겠네요. 그것도 좁디 좁은 이 고시원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바로 이 고시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볼까 합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외롭게 혼자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자격은 있습니다. 커플들이 만드는 트리보다 무조건 더 이쁘게 만든다. 하지만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냥 만들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킨더조이 초콜릿 장난감을 개봉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여러분 많은 계란들을 여러분들 아 귀여워 카와이. 네 킨더조이 장난감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껍데기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볼까 합니다. 킨더조이 껍질을 재활용해서 한번 장식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필요한 킨더조이 껍질. 다이소에서 구매한 포장끈 글루건입니다. 자, 글루건이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어? 뭐야? 오우씨. 오케이. 자, 이제 이 끈 길이를 대략 재서 끈을 잘 잘라주고 글루건으로 끈을 껍질에 붙여줍니다. 야, 뜨거. 자, 그리고 붙여줍니다. 따라. 귀엽죠? 이거 이렇게 하면 트리에다가 이렇게 걸어둘 수 있잖아요. 이거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은 가위로 좀 오려낼게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모든 껍질들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요, 지금은 10시 9분이에요. 밤 10시 9분이고 옆방, 앞방 여기 조기조기 지금 TV 보고 있습니다. 네, 민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앞으로는 제가 민폐가 될 것 같은 컨텐츠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할 것 많아요. 계란이 왔어요. 감스럽고 맛있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엔 별이 빠지면 안 되겠죠? 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아, 동쪽 가늘에서도 서쪽 가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이 정도면 뭐 트리 위에 별로 쓰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하, 다 했다.
트리에 이렇게 걸어둘 킨더조이 알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까 만든 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고리가 달린 킨더조이 장난감들도 같이 사용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고리가 없는 애들은 고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됐다. 딱 꽂으면 따란. 이렇게 뿌옇지? 자, 이제 트리를 조립해볼게. 이제 트리를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별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쁘다. 불도 한번 꺼볼까요? 레드썬? 다 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고퀄입니다. 킨더조이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성공! 아, 뭐 이 정도 트리와 함께라면 크리스마스를 뭐 혼자 보내더라도 뭐 여자친구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부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이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것도 아니고. 네, 사장님. 네네. 저 잠깐 가게 나왔는데 저 집에서 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었는데 둘 데 없어갖고 그냥 가게에다 네. 가게에다가 이거 이쁘게 꾸며놨거든요. 아. 네, 그리고 가게에다가 놓고 가게에 있는 거 좀 조그만 트리 가져와도 돼요? 아, 그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그래요. 네, 치킨도 아까 뭐냐 어제 그거 남은 거 치킨도 갖고 가서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